본인은 원래는 이제 사업주의 이름은 잘못됐어. 그러니까 가뜩이나 음적인 사주야. 네? 어떤? 그러니까 겉모습은 남자인데 속기질은 여자란 말이야. 아, 예. 저도. 그러니까 소심하고 섬세하고 네. 예민하고 예. 뭔가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게 꽂혀. 네. 그러면 이게 분노장애라고 그래 우리가. 네. 그러면 이게 어때? 사람은 좋은 모습으로 안 보여. 응? 그럼 어때? 이 표정이 안 돼. 이 가슴이, 이 화가 안 가라앉아. 어떻게 내가 찍어 누르려고 그래도 안 돼. 원래 그랬거든요. 많이 응. 살았는데. 자와 작년부터 봐봐. 이게 돼? 분노장애가. 왜? 이제 찰 만큼 찼어, 이제. 응? 그러니까 이 가슴이 화가 이게 안 풀리는 거야. 억울해. 그리고 나는 본인 마음속에 억울하다는 생각이 더 많아. 억울해요. 응. 뭘 해도 남은 왜 난 왜 이래? 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응. 왜 그리고 나만 갖고 뭐라 그래? 그게 본인 잘 봐요. 본인이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 이게 언제부터 그랬나? 본인 결혼할 때부터 조금. 와이프도 강하거든. 그럼 또 그게 또 듣기가 싫어. 솔직한 얘기로. 네. 그 싸워도 많이 봤어, 둘이서. 네. 나 좀 이해해달라고. 네. 근데 일방적으로 안 돼, 스스로가. 저기도 마찬가지야. 근데 저기 입장 들으면 맞아. 또 그 말이. 네. 틀린 말은 안 하잖아. 남자가 돈 벌어오고 생활력 강하고 움직여야 네. 되잖아. 네. 근데 본인은 솔직히 지금 결혼해서 저... 없어. 잘하라고. 응? 그냥 잠도 푸는 갖다 줬어. 그걸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저기도 힘든 거야. 와이프도. 그 생각 해봤어? 그리고 원래 따지면 본인은 기술을 배웠어야 돼. 뭐 요리가 됐든지 아니면은 뭐 용접이 됐든지 아니면 자동차가 됐든지. 왜? 손끝이 예민하고 본인은 야무져. 일하는 거 보면 섬세하고 그런 걸 해야지 본인이 괜찮아. 본인은 사업은 하지만 사업은 안 하는데요. 지금 친동생 하는 가게를 도와주는. 응. 근데 내가 했잖아. 이걸 도와주면 본인한테 이득일 거야. 끝까지 못 가요. 응. 본인이 또 내 친지 또 나오면 형제간 의익이 상해. 남이야 안 보면 그만이잖아. 네. 내가 직장을 나가면 그만이고. 내 형제는 계속 봐야 돼. 그 본인 잘 봐요. 눈 봐봐. 본인 눈을 보면 본인이 거울 봐봐. 예, 눈이 떠 있죠? 느껴 못 느껴? 눈을 보고 있으면요? 거울을 내 눈을 보면 좀 자주 보는데요. 응. 내 눈에 살이 살기 있다는 생각 안 들어? 아, 그건 아무래도 오래전에 응.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 응. 철학가인데 전 보는 게 있잖아요. 재밌는 건데 저한테 그때 한마디 한데 아직까지 들었는데 여기 점이 이렇게 셀프가 있는데 눈에 살기도 보이고 이게 누구 주기장이네요. 그래서 제가 점을 뺐어요. 여기만 남겨두고. 왜냐면 그냥 나는 쳐다보는데 남들 잘못 보면 야려본다 그래. 예. 일할 때도 마찬가지. 내 뭐하라고 이제 시키면 그걸 쳐다보고 있단 말이야. 그럼 되게 꼬은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럼 난 승질이 나지. 난 그냥 봤는데. 왜 째려보냐. 그럼 본인도 나도 모르게 욱해져, 그럼. 한 번, 두 번은 참지. 이게 살기가 있어, 그래. 본인 사주에. 본인 눈에도 살기가 있고. 이거를 눌러, 이걸 풀어내줘야 돼.
그래야지 내 마음이 정화가 돼. 그래서 많이 눌려. 어? 많이. 그러니까 수도라는 것도 있잖아요. 참선 수도가 있고 이걸 다 걷어내는 게 있어. 네. 절은 누르잖아. 자기를 네. 억제하고 누르고. 그러면 이게 분노가 확 터지면 뒤집힌단 말이야. 네. 우리 그럼 어떻게 다시 흙탕물이 되는 거야? 그렇죠. 원 근본을 해결을 못 받다는 거야. 누르긴 하지 본인도 참아 또 참고 참았지 지금까지도. 근데 이게 이제 찰 만큼 찬 거야 다. 저는 화내는 게 딱 그게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뭐 가족들 사이에도 그랬는데 제가 뭔 말을 했을 때 자꾸 이상한 쪽으로 얘기하고 이해를 안 해준다는 느낌을 받아보면 예전에는 그냥 여기까지 올렸다 말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끝까지 가려고 해요. 이게. 그래서 저는 화날 것 같으면 밖에 나가버려요. 어디든. 네, 싸우는 사람은 나가버리면. 제가 뭔 짓을 할까봐 내가 뭐 일단 도망가요. 그게 살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이걸 살을 잘 풀어놔야 돼, 본인은. 그 조상을 잘 받들어야 되는데 지금 잘 봐, 본인의 형제들도 다, 아버지 형제들도 봐봐, 다 뿔뿔이야. 아버지도 힘들어하시고, 응? 지금 아버지도 힘들어하시고, 세형이 때문에. 왜냐면 집안이 합쳐지가 않아. 그죠? 네. 응? 그리고 원래 아빠는 원래 결혼 세 번 하는 사주야. 두 번 했죠? 네. 또 지금도 틀어져. 지금 이혼. 세마야 이혼하고. 직접 내서 재산 나누려고 하는데. 그게 어디서 오는지? 그게 조상 풍파야. 이걸 못 재워놓은 거야. 제가 그러니까 새어머니 때문에 시골을 제사 지내러 못 좀 뱉었어요. 새어머니가 문제가 아니라 조상이 틀어놓으니까 어때? 안 좋겠죠. 오해가 다. 그리고 들어오는 어머니들 봐봐. 세요. 지금. 근데 아빠 봐봐. 아빠도 계속 여자 만나서 돈만 털려. 응? 네. 그걸 차라리 자식을 줬어 봐. 그러니까요. 그러면 자식들한테 대우라도 받지. 움켜주고 안 주잖아. 그리고 용돈은 다 가져가고.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 애들도 아빠가 원망스럽죠, 솔직한 얘기로. 진짜 원망스러웠어요. 근데 이제는 아버지가 불쌍하게 느껴져요. 어? 왜? 옛날에 죽이고 싶다며. 네? 예전에 죽이고 싶다며. 언니 그랬잖아. 근데 이제는 올해부터인가 1월부터인가 아버지가 이제 너무 불쌍해가지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고 같이 모시고 살고 싶고. 절대 못 살아. 너무 저도 힘들지만 아버지도 너무 여자 때문에 힘들어 하셔가지고. 근데 아버지도 철이 안 들은 거요. 지금도 누가 또 와봐. 또 가. 불쌍한 게 아니라 한심한 거야, 우리가 볼 때. 전 또 아버지다 보니까. 응? 안타까워. 본인 남집 아버지면 어떻게 하겠어. 한심하다고 하겠지? 네. 응? 내 부모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입장, 그렇게 생각하죠. 응. 한심하다고. 나 아버지다 보니까. 응. 안아주고 싶고. 응? 그러니까 아버지 잘 봐봐. 자기 하고 싶은 애 다 해. 네. 그리고 원래 본인의 선산에 있던 조상묘를 누가 이렇게 건드린 거야? 할아버지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그거 큰아버지가 안 건든다고 하셨는데. 위에 이렇게 새굴을 건드렸다는 얘기 못 들었어? 그 얘기 한참 있었어요. 할아버지 상소가
산토 하나. 할아버지 산소 말고 그 전에 산소들은. 그런데 내 땅덩어리들을 다 어디 갔냐고 그러잖아. 그거 큰아버지가 다 파신 거 같아. 응. 그게 벌이야. 그거 가져가서 누가 잘 살았냐고 그래. 큰아버지가 다 갖고 계시는데? 아니, 가져가서 누가 잘 사냐고. 누나들. 응. 누나들 좋다는 거. 그게 큰아버지 땅 아니잖아. 그럼 니네는 뭐 했냐 그러잖아. 저희는 뭐 건든 게 없는데. 그럼 뭐 했냐고. 그 땅이 종종 거잖아. 네. 지방 거고. 네. 못 가져갔냐. 왜 그 못 가져갔냐 그러는 거요. 아버지가 그냥 큰형님 알아서 하시라고. 응? 그래서 그러면 뭐가 좋은 게 있는데. 없죠. 그쪽은 또 가족 친척들이 잘 사니까. 응? 끌어와서 본인 새끼들 줬어야지. 우리 식구들은 거지들인데. 안 그래? 맞아요. 응? 거기 그거 없어도 살아, 그 집은. 그랬으면 큰 형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집을 갖고 와서 내 새끼들 살려줬어야지. 그러니까 미련한 거야, 아빠가. 갖고 올 수 있는 걸 못 갖고잖아. 그러니까 본인도 그냥 열심히 그리고 그걸 와도 조금 갔다가 밭댁이라도 본 줄서 봐. 그래? 네, 맞아요. 그때는 그냥 저희 다 있는 데서 하시 그런 알아서 하시겠지 어르신들도. 그게 큰 집에서도 그거 잘못한 거요. 그러니까 너 보면 화가 나지. 더 들어지는 것 같아. 어? 성격이 점점 더 들어. 그래서 살을 풀어야 돼. 본인은 진짜로 다. 안 그러면 일하다가 뭔 일 내. 그리고 몰라. 애기는 지우지 말래. 본인 둘만 보면 지워야 돼. 본인이 그것도 죄스럽잖아, 솔직히. 응? 능력 있으면 본인이 그걸 그렇게 하라고 하겠어? 아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솔직히 마음 아프잖아. 저도 한심하고 조금이라도 뭐 해놨으면. 그럼. 근데 지금 응. 와이프도 직장을 복직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잖아. 뭐 돈이 있어야지 애를 길리지. 맞아. 그렇다고 누가 도와줘. 원래 이랬으면 아빠가 좀 도와주던가. 그 여자를 주는 게 아니라. 아, 제 잘못이죠. 응? 제 잘못이죠. 그래, 본인 잘못이요. 응?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도 아직도 처리 안 되면 어떡해.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동생이랑 진짜 열심히 대충 각오하고 좀 하려고 하는 거. 어디다 낸데? 두정동 노래클럽. 노래클럽 힘든데 여기 노래클럽을 넣어서. 그리고 원래 본인은 사주에는 사업은 없어. 네. 아, 그래 저 본인. 응? 네. 뒤치닥거리는 해줄 수 있어. 네. 언제까지 이 뒤치닥거리 할 거야? 일단은 가게 어느 정도 자리 잡힐 때까지 하고 이제 다른 동생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왜 내가 도와줘야 돼? 나 내 길을 찾아가면 안 돼? 네? 도와주면서 저도 돈도 벌고 하려고. 저거 뭐 금액 돈 쪽으로도 생각하고 있어. 정확하게 얘기했어? 얼마 달라고? 그건 얘기 안 했어. 형제간은 그게 정확해야 돼. 네, 그거는 이제 얘기해. 돈을 벌든 안 벌든 날 월급을 달라고 그래. 몇 프로 나눠 먹게 하지 말고 네. 300이면 300.
아, 얼굴을. 그게 본인한테 더 좋아요. 그러면서 낮에 기술을 배워. 놀 수는 없잖아. 그렇죠. 아니면 중장비 같은 거 배울 생각 없어? 힘들더라고요. 집에 잘못하는데. 아이, 힘든 일을 해야지. 그 공부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거 안 어려워.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몇 년 전에 한번 따긴 땄는데 지게차를 땄어요. 지게차는 그렇게 많이 쓸 일이 많지 않잖아. 일반 중소기업 같은 데 많이 쓰긴 하는데 그래서 그걸 따놨는데 아 승진머리가 그거 바뀌어야 돼. 본인은 와이프랑 잘 생각해서 본인 살을 잘 풀면서 조상대업을 잘 한번 해. 그 어떻게? 그럼 굿하는 거야. 아. 응? 그래놓고 나서 마음 잡고 그 살길을 벗어놓고 나서 다시 시작해. 그럼 본인 살길은 있어. 그러면 이 울기가 없어져. 이 조상 버리라 그래. 나하고 같이 오니까 내 사주도 이만해. 여기다 짐을 하나 얹은 거랑 똑같은 거야. 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벗겨줘야지, 조상 버려. 그러면 내가 이제 내 기운이 있는 거야, 안에. 이렇게 살아야지 괜찮지. 응? 봐봐, 인물이 모자랐어? 뭐가 모자랐어? 제가? 어디 나가서 먹고 살겠는 충분해 뭐 가서 어디가 제대로 하는 데가 어디 있어? 응? 없어요? 제 한 직장 오래 있던 게 거의 3년? 응? 낮에 뭘 하나 배우면서 하려면 하고 길어야 두 분이서 1년이야 동생이랑. 그리고 나누지 말고 월급을 달라고 그래. 네. 네가 잘 되든 못 되든 그게 서로한테 깔끔해. 맨날 뭐지하고 뭐지하고 나 100만원 주고 150만원 주면 어떻게 살 거야. 그 지금 봐봐. 지금 제일 힘든 게 노래야. 네. 응? 제일 힘든데 이걸 하려고 들어오는 거야. 그거 이겨내려. 근데 다들 그 생각하고 들어오거든. 맞아. 근데 사람들이 와야지. 그렇죠. 응? 차라리 그냥 술집을 하든가. 동생도 이런 쪽에 아는 친구한테 뭔 얘기를 들었는지. 지금은 싸게 나온 데 많아. 네. 그러니까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거든. 네. 안 돼. 솔직한 얘기로 쉽지 않아 지금 시국에. 접대가 많이 없어졌어 지금. 맞아요 그것도. 예전엔 접대하려고 오는 데도 많아. 근데 지금은 접대 자체 그런 걸 안 하거든. 옛날보다 진짜 많이 했어. 응? 걔 노가대판도 전설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같이 돈 못 벌어. 제일 어려운 시기야. 남들은 있는 것도 지금 놓고 나갈 판이야. 응? 근데 거길 뛰어들어간다니 나는 날리고 싶어. 저도 처음에 봐. 신중하게 하고 결정하자 하지 마라. 제 친구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어느 것도 쳐야 돼. 형 계약금 걸었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야 딱 얘기해. 더도 말고 월급을 달라고 그래. 예. 네가 남든 말하든 더 벌러 가든 적게 벌어 가든 그 대신 월급날 정확하게 딱딱 주라고 그래. 예. 안지만 난 안 한다고 그래. 예.
왜? 그게 돼야지 같이 할수 있어. 그리고 본인은 살 길을 찾아. 얘기잖아. 끼케야 1년이야. 본인은 원래 일은 없어하고 안 맞아. 저는 그런 거 못,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막, 그래서 일단. 왜냐면 본인이 도화살이 있어서 그래. 도마살이 뭐. 원래 우리 같은 사주가 있어. 예, 그 얘기 들었어. 응? 얘기 들었어. 근데 나 거의 다 듣겠으면 거의 다더 도화살 만드는 본인 바람피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응? 여자들이 붙어. 지금이야, 그렇지. 여자 이제 이런 데서 일해봐. 옛날에 그랬는데 결혼하고 그런 것도 제가 피하기도 하고 본인이 안 하는 거지. 무서워서 본인 걸려 다. 와이프한테 예 응? 그냥 연락만 한번 예전에 초등학교 결혼하기 전에 연락만 하는데 그거 제가 또 티가 금방 나요. 거짓말도 잘 못하고 할 때는 완벽하게 한다고는 하는데 안 돼. 그게 무서워.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힘들어지고 와이프랑 맨날 싸우고 해봐. 그러면 나도 모르게 돌아. 제가 잘못한 그러지 말라고. 아예 시당주 잘라버리라고 그런 거지. 응? 20대 때야. 본인 칼치당 일지 타고 댕겼지. 응? 그래서 신살이 있는 사람들은 무서운 거야.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 그래서 이런 거를 살을 푼 거야, 그래서. 아니면 무당이라든가 다 좋고. 끈기가 없어, 그런데, 끈기가. 그것도 그런데요. 응. 무섭더라고요. 왜 무서워? 말을 못하겠어, 어떻게. 표현을. 무섭더라고요. 좋아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좋아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 길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그래서 눈에 살기가 있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 쌍꺼풀에도 소용없어. 속에 살기가 있는 거하고 겉에 살 그냥 눈에 살기 있는 거 다른 거야. 속에 기질에. 그래도 인상이 좀 선해 보이면 응.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람들 보는 거하고 우리가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 아, 그렇죠. 응?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나하고 자꾸 대립이 된단 말이야.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걸 내가 못 이긴다니까. 이게 머릿속으로는 알아. 이러지 말아야 되는 게. 근데 이 머리하고 몸하고 따로 노는 거거든. 그게 내가 진다는 거야. 내 정신이 더 크면 이겨. 요즘엔 정신이 많이 좀 약해지긴 했어요. 이게 뭐야? 마음. 더 눌렸다는 거, 많이. 이걸 걷어내야지, 이제. 그래서 부부랑 잘 상의해서 한번 와요. 저 건강은 본인 장 관리 잘해요. 장이요? 간하고. 검사해봤어요? 제가 며칠 전에 사고 나왔어가지고 우연치 않게 CT 촬영하고 뭐 했는데 그 콜레스테롤이 엄청 높대요. 2000 넘었다고 했나? 술 먹지 마요. 예. 딱히 뭐 폐에 피 조금 찬거 말고는 없다 이렇게. 폐에 피 조금 찬게 좋은 거든? 안 좋은데 뭐 제가 그랬어요. 죽고 뭐 그런 거 없죠. 그런 건 없어. 그냥 없어질 거라고 자연적으로. 관리 잘해. 객기 보이고 옛날에 술 많이 먹은 게 있는 거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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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그래야지 뭐라도 할수 있어. 제일 문제가 정신 문제가 제일 커요.
그게 나가면 멘탈이 나가는 거야. 병이야. 드러나면 고치면 되지. 정신병은 고치기가 어려워. 그리고 본인은 술 먹으면 개대해, 잘못하면. 응? 응? 그런 적 많아요. 네, 많아. 진짜 많아. 응? 절제가 안 돼, 술이 그리고. 예전에는 어느 정도 먹으면 더 이상 못 먹었는데 지금은 더 먹잖아. 한두 끗도 쉬다. 응? 큰일 나. 그러다가 남들 봐봐. 그럼 싸움 나 잘못하면. 싸움은 별로 싫어해서 솔직히 제가 누구 시비 걸고 남이 시비를 걸면 피해야죠. 응? 근데 되잖아. 멀쩡세면 피해. 네. 마땅되면 피할 수 있어? 날 끼쩍끼쩍 대는데 본인 그걸 꼴로 못 보는데 항상 피해다녀 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싸움 적이 없어. 술 먹는 거 술이 급해. 네. 팍 들어간단 말이야. 네. 내장실 먹는 거 아니오. 저 내장실 먹는 거 아니란 거. 본인의 집안이 한량이라 그래. 먹고 놀고 쓰고 좋아하거든. 네. 어쨌든 잘 알아서 잘 풀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